안녕하세요. 기술공유TV입니다. 오늘은 허스크바나 배터리 체인톱 536LIXP T540IXP 시연을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셨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먼길또 오시느냐고 또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번에도 536LIXP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사양은 좀 2핸들짜리입니다. 2핸들. 배터리는 BLI 200 5.2A짜리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540IXP는 저번에 영상이 없었었습니다. 가장 최신형이고요. 요거는 좀 배터리가 좀큰 용량인 BLI 300 9.4A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연하기에 앞서서 여기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거 영상으로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번 이제 그러면 시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모이셨습니다. 많이 모이셨는데, 한번 시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시죠. 한번 시연 한번 해 보시죠. 멀리 또 춘천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멀리 춘천에서 오신 분이신데,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그 스위치 누르시면 됩니다. 저쪽 쪽에서 잘해주세요.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요. 앞에 그거를 약간 밀으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예, 한번 잘라보시죠. 한번 더 잘라보시죠, 뭐. 나무, 좀 좁게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잘라보셨으니까, 한번 536도 한번 잘라보시겠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온 스위치 누르시면 됩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잘라보시니까. 톱이 요거하고 네. 요거하고 네. 요게 힘이 났네. 힘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진동이나 그런 건좀 어떠신 것 같아요? 진동은 별로 없고. 진동은 별로 네. 없고요. 근데 요거는 네. 조금 힘이 네. 조금 약하다고 봐야 되나?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진동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기존에 요거를 뭐 엔진만 많이 쓰셨으니까 엔진 쪽의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시면 어떨까요? 네. 엔진 비교를 하면은 네. 이게 이제 큰 토하고 네네. 요거하고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쓰기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쓰기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예. 어때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요? 예. 그래, 그러면 또 다른 번 한번 또 잘라보시죠.
어떠십니까? 힘은 이게 나는데 날이 조금 무디네요. 아, 날이 좀 무디고요. 예. 오상화의 SP가 힘은 좀 난데 날이 좀 무딘 것도. 그 저거는 아까 전에 536은 날을 새 걸 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뭐 진동이나 뭐 그런 건 어떠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네. 이 모델이 훨씬 마음에 드네요. 아, 540이요? 예. 아, 그러시구나. 한 번 더 찔러봐 주시겠습니까? 한 번? 이왕하시네. 아, 저쪽 저 반대편에서 한번 해서 한번 찔러 보시죠. 뭐. 계속 찔 한번 몇 번 찔러봐 주십시오. 한번 이해하는 거니까요.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써보시니까. 네, 가볍고 괜찮아요. 아, 가볍고 괜찮아요. 네, 좋아요. 아, 그러시구나. 이따가 한번 다 이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한번 해보시죠. 사장님, 우리 원주 사장이 한번 해보시죠. 온 스위치 누르시고요. 어떠세요? 한번 써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확실히 이제 충전 전기톱에서는 네. 강자가 될 것 같고요. 네. 전기톱은 저리 전기톱이랑은 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얘가 좀 조금 단점이 있어요. 단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엔진으로 구동하는 엔진톱은 체인 오일을 뭐 유압률 넣으신다든가. 뭐 엔진 오일을 넣으신다던가 뭐 그래서 약간 좀 된 제품을 쓰셔도 엔진의 열로 인해서 약간 오일이 좀 묽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크게 뭐 리스크가 없었지만 이 배터리 톱은 전용 오일을 꼭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열이 없기 때문에 한겨울철에 되거나 뭐 40W 이상 올라가게 되면 윤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꼭 배터리 체인톱을 사용하실 때는 전용 오일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또 잘라보실 분 계십니까? 아, 사모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정사장님이 도와주시죠. 한번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자분도 한번 체험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루시기 좋은 저거, 트렌드로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 번만 이렇게 잘라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양 한번 해보시는 거니까. 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잡아. 네. 거기 잡고 이거를. 예. 네. 이렇게 일단 잡아요. 잠깐만. 이렇게 되고. 예. 네. 한번 해보십시오. 두 분이서. 어떠세요, 사모님? 처음 경험해 보셨는데. 별로 이렇게 잘 느낌이 없으시죠? 안 써보셔서. 그러면요, 저,
박사님, 배터리를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배터리를. 아, 아까 전에 BLI 200과 BLI 300이었는데, 배터리를 바꿔서 한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배터리를 바꾸는 것 자체는. 왜 그러냐면은 시간상만 더 오래 쓰는 것 뿐이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한번 체감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별로 차이가 없네. 예, 차이는 없죠. 네.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단순하게 배터리 용량만 더 크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별로 큰 차이는 없네요. 아,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까?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서, 아, 오늘 잘라보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영상이 지난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또 많이 또 잘라보는 그런 또 시연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번 모여주시죠. 아, 영상 마지막으로 톱을 시원하게 해주신 우창통상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극한의 상황까지 영상이 지라고 한번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져도 책임은 못 집니다. 우창통상 대표님. 하여튼 기계 시원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